Va bene? Sì. Ormai sono diventata la scheggia. Meno male, grazie. Grazie. 이제 한국이 뭐라고? 한국과의 나는 한국도 안다고 이제. 이분 반응이 진짜 대박인 게 한국으로 택배 많이 보내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국 다 안다고 도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로마 사는 한국 남자 레만입니다. 제가 오늘은 아빠 가죽 잠바까지 빌려 입고 어디에 갈 거냐면 이탈리아 우체국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제가 부쳐야 될 택배가 있고 또 최근에 저희 집에 왔다가 다시 우체국으로 돌아간 택배가 있는데 그 택배를 인터넷에 쳐보니까 주소가 나와 있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배송 중이라고 뜨기는 하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출발하기 전에 적혀있던 우체국 주소가 있어서 그쪽에 가서 내 택배가 어떻게 된 건지 물어보고 겸사겸사 택배도 붙여보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 번 설명은 드렸는데 이탈리아 우체국 같은 경우에는 이탈리아 은행과 함께 그렇게 서비스 받기가 어려운 그런 곳이다 보니까 오늘은 좀 강한 이미지, 좀 이렇게 가죽 잠바 입고 좀 이렇게 날렵한 눈빛으로 좀 강한 이미지로 가볼 예정인데 솔직히 뭐 우체국에 대접받으러 가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시스템이나 서비스가 그렇게 좋은 편에 속하진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탈리아에서 처음 택배 붙여보시는 분들은 되게 당황스러울 수가 있는데 제가 오늘은 이탈리아에서 택배 붙이는 방법까지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보시면은 이탈리아 우체국에서 이 인터내셔널 스탠다드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거를 받아왔어요. 이거를 잘 작성하면은 거기 우체국 직원분들이 신기하게 쳐다보세요. 왜냐면은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우체국 가서 종이를 받고 쓰는 경우가 많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 이거를 몇 장 달라고 해서 받아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일단은 먹고 들어가는 거죠. 신뢰적인 면에서. 뭐 제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이거를 준비해가지고 갔을 때 몇 번 칭찬받은 적도 있어요. 벌써 준비 다 했냐고. 그리고 지금 시국이다 보니까 거기서 이거를 쓰는 것보다 미리 여기서 작성을 하면은 시간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세이브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종이를 받아오셔서 쓰는 거를 개인적으로 추천해드리고 또 이제 우체국에 가면은 줄을 쓸 텐데 최근에 어떤 분께서 정말 친절하시게도 저한테 온라인 앱을 다운받아서 업무 볼 거를 예약해가지고 가면은 되게 편하다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제가 그걸 아침에 해봤는데 택배 조회나 아니면은 견적 뭐 이런 건 나오는데 앱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못 찾았어요. 그래서 전화를 할까 생각도 했는데 고객센터 전화하면은 직원분들이 자기 담당 아니라고 서로 바꿔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10분, 20분, 30분, 1시간 그렇게 대기 타다가 중간중간에 통화가 끊긴다거나 이탈리아 말을 잘해도 개인적으로 통화로 예약하는 거는 굉장한 고난이도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그냥 내가 준비를 잘 하고 현장에서 가는 게 일단은 마음이 가장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이 방법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게 또 쓸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부지런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체국에 도착했는데 줄이 역대급으로 깁니다. 바깥까지 나왔어요. 지금 줄이 줄 너무 긴다. 근데 대박이다. 나 이런 줄 처음이야. 바티칸 가면 항상 이래 줄이. 손 닦자 우리도. 야, 열도 잰다 여기서. 열 야, 난 너무 저체온인데 오늘. 우리가 시작이네. 이 정도면은 1시간 정도 줄 서야 돼. 빠진다. 가자. 우와, 대박. 많이 갔어. 오늘 하루만 300명 했다는 건가? 그럴걸? 겨우? 이렇게 우표 많잖아 여기. 이렇게 큰 데에서 300명 한 거야 겨우? 그러니까. 여기 우체국이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던데 일을 잘 하실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탈리아 우체국은 한국하고 좀 다른데 일단은 줄을 서고 번호표를 뽑고 그리고 또 줄을 서야 돼요. 지난번에 어떤 분께서 아니 번호표 뽑을 거면은 줄을 왜 서는 거냐, 줄 안 서려고 번호표 뽑는 거 아니냐 물어봐 주셨는데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무튼 번호표 뽑기 전에 지금 줄을 서고 있고 번호표 뽑고 나서도 줄을 서서 업무를 진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택배를 보낼 거니까 이 택배를 먼저 저쪽 끝에 라인에 가서 무게를 잴 수 있도록 안으로 들여보내야 되는데 그거를 하고 접수를 하시면 돼요. 아까 준비해온 종이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그래야 이렇게 한번 한 단계를 거쳐서 접촉하지 않고 이분들이 저희 택배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지금 저희 순번 뽑았는데 이렇게 순번으로 뽑고 줄을 또 서야 돼요. 그게 좀 웃기는 짬뽕이긴 한데 그래도 예. 지금 보니까 한 5명 정도만 줄 쓰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순번 기다리고 있는데 게이트 10번은 10번 접수하시는 분은 거의 출사위원인가 봐요. 324, 326, 325 전부 다 저기 하고 있어. 지금 무게 재고 계세요, 무게. 저희가 대충 재기는 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해야 되니까. 저번에 간대에서는 저희가 자주 와가지고 믿고 하나만 재고 다른 하나는 재지 않는 정말 한국인의 엄청난 대우를 해주는 모습을 봤는데 여긴 이제 초면이니까 다행히 독수리 타자는 아니신 것 같아요. 이제 감을 잡은 것 같아요, 감. 약간 처음에 너무 엄청 느리다가 이게 어떻게 하는지 알아가지고. 시시. Ormai sono diventata una scheggia. Meno male, grazie. Grazie. 처음 못 해봤다고. 시, 맞다. 재밌으시네. 이제 한국이 뭐라고? 한국과의 나는 한국 다 안다고 이제. 이분 반응이 진짜 대박인 게 한국으로 택배 많이 보내셔가지고 자기가 이제 한국 다 안다고 도시. 되게 좋아해 주시네요. 아 저희도 빨려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은 평가가 되게 안 좋은 우체국이었는데 독수리 타자도 아니고 금방 해주셔가지고 장난도 쳐주시고 너무 다행이네요. 시시 복사하러 가시겠다고 형. 복사하러 가시겠다고 이거 저보고 하라고 협력해달라고. Questa per me, giusto? Ok. Senta, posso chiedere altri fogli per prossime spedizioni? Grazie. Sì, sì, sempre quelli. 그럼 다행히 오고 있다는 뜻이야 지금? 아 그러면은 다행이다. 지금 업무 다 마치고 여쭤봤는데 오고 있는 중이래요. 다행히 한국어로 한 건 아니고 그래서 기다리면은 될 것 같고 이제 다음에 택배 붙일 수 있도록 종이 또 준비할 테니까 달라고 했는데 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아 되게 그래도 빨리빨리 잘해주셨네요. 독수리 타자도 아니고 또 재밌게 일해주시니까. 시! 아 근데 진짜 웃긴 게 이 영수증 자르는 거를 같이 협력 뭐? 같이 협력하라고 협력. 도와달라고 자기 좀. 근데 이게 좋아. 도와달라고 하고 시간을 좀 빨리빨리 할 수 있으면 그게 좋죠. 그만큼 이제 저희랑 택배를 보내면서 이제 막 한국 경기도, 강원도, 서울, 인천 이런 거 나오니까 자기가 이제 한국 다 안다고 한국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해주시고 아 감사하네요. Grazie molto gentile. Grazie. Ciao. 아 지금 끝나고 나오니까 저녁 됐는데 그래도 이분이 그래도 아빠 독수리 타법은 아니셔. 그래가지고 금방 한 거야. 이게 그나마 금방 한 거야. 그래? 그리고 막 자기가 이제 경기도, 인천, 서울, 강원도 막 치니까 자기 이제 한국에 대해서 다 안 거 같다고. 재밌게 그냥 아이 알법도 하지. 언제 이렇게 다양한 한국의 전국을 쳐보시겠어. 지금 루피 몇 시야? 5시 40분. 5시 40분? 그러면은 20분이죠. 다 닫아. 아 진짜 여기 있는 상점 다 닫아? 음식점 뭐 이런 가게 다 닫아. 아 진짜 6시면 닫아? 여기 자영업 하시는 분들 어떡하냐? 그러니까 현대차 있네 앞에. 그러니까 나 오늘 현대차 많이 본 것 같아. 왼쪽에 아. 저기 앞에는 기아차도 있다. 삐깐 또. 그러게. 근데 이거 i40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있어? 우리나라는 이런 외관보다는 세단이 많죠. 세단. 그렇지. 네 여러분 집에 잘 왔습니다. 다행히도 정말 감사한 분 만나가지고 제가 이렇게 택배 하나 붙이고 이거를 잘 해줬다고 감사한 반응을 보이니까 좀 웃기실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진짜 아 차라리 10시간 편집하라 그러면 10시간 편집할 수 있을 정도로 편집도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풀릴 때가 많고 또 이런 신경전 또 이 마스크 쓰고 얘기하고 이게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저희가 생각했던 거에 비해서는 되게 좀 수월하게 일단 독수리 타법이 아니니까 두 손으로는 치시니까 진도는 나갔던 것 같아요. 아무튼 이탈리아에서 한국까지 택배 보내실 때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처음이신 분들은 물론 우체국에 가셔서 그 번호표 뽑을 때 거기 직원분이 계신데 그분한테 나 인터내셔널 택배 보내야 된다 그러면 그분이 작성하라는 종이를 주세요. 그럼 그 종이에다가 쭉 써가지고 그 자리에서 제출 하시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경험 있으신 분들은 우체국에 가서 그 종이를 내가 다음에 준비해 가지고 올 테니까 종이를 좀 줘라 그럼 거기서 종이를 줘요. 그래서 그거 가져오셔서 제가 오늘 한 것처럼 미리 하니까 훨씬 낫죠. 이탈리아 계신 분들이 한국으로 택배 보내실 때 이 방법대로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서 꿀팁 아닌 꿀팁을 알려드렸고 저희가 받아야 되는 택배가 여기 있다고 해서 이제 여쭤봤죠. 여쭤봤는데 일단은 여기에는 없고 저희가 인터넷에 찾은 것처럼 배송 중이라고 뜬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리면 온다고 이야기를 해주셔가지고 감사하다고 하고 그러고 왔는데 지난번에는
고객센터 전해보라고 자기가 쳐보니까 안 나온다고 잘하면 한국 갈 수도 있다고 이 택배가 그래서 아니 내가 받지를 못했는데 왜 한국으로 가냐 이야기를 하고 또 고객센터 전화했는데 전화 안 받고 그래서 되게 어려웠는데 이분은 그래도 명쾌하게 답을 주셔가지고 정말 큰일하고 왔습니다. 진짜 이럴 때 이탈리아에서 받는 그런 행복지수란 장난 아니에요. 몸은 피곤하지만 마음은 홀가분한 그런 느낌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에 또 이곳 이야기를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